자, 늘 그렇듯 인사는 공손하게 송공손 배꼽 인사. 안녕하세요. 위클리벳 황당무게 황당한 문화나의 개소리. 안녕하세요, 문의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학범입니다. 네, 그 지난주에 저희가 한날에 네. 대해서 다뤘잖아요. 많은 분들이 새롭게 알게 됐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네, 좋은 반응이 많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수익에서는 뭐 어떤 본격적으로 단합된 목소리를 내거나 또는 입장 발표를 하거나 뭐 이럴 계획은 없으신 거죠, 아직까지? 네, 뭐 그 정도까지 영향력이 저희가 있는 것 같진 않고요, 위클리벳이. 근데 보신 분들은 다 좋아했던 것 같고, 동물복지 축산이나 우리나라 이제 축산 식품들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그런 거 좀 몰랐던 부분 알았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그 현실과 좀 동떨어진 얘기보다는 아무래도 실제 생활에서 좀 만나는 얘기들 또는 접하는 기사들 가지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일반인 분들의 반응이 좀 더 뜨거웠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난주도 한랄 도축장이 이제 이슈가 되니까 그런 시의성 있는 주제를 갖고 하니까 많이 좋아해 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도 네, 예. 오늘도 예. 아주 시의성 있는 주제를 갖고 왔습니다. 네, 어떤 내용이죠? 이 녹화 날짜 기준으로 한 3일 전에 대법원에서 이제 동물보호법 관련된 판결이 나왔는데요. 이런 판결이 처음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주제를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13년 3월에 어떤 동물을 키우시는 분이 그 로트와일러라고 하는 좀 개가 있잖아요, 품종이. 그 개가 자기 개를 무니까 전기톱으로 이 로트와일러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네. 그거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얼마 전에 나와서 그 얘기로는 해보려고 합니다. 그 왜 우리가 전기톱을 사용했다는 거 네. 그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기도 했습니다만 네. 사실 심심찮게 기사에서 이렇게 동물을 학대하고 네. 죽이는 이런 일들 저희가 많이 접하거든요. 네. 그럴 때마다 너무 끔찍하다. 어떻게 이런 일까지 벌어져 하면서도 사실 네. 금방 잊어버리는데 왜 반복적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지 일단은 또,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곧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법적으로 처벌을 받았는지. 네. 네. 일단은 동물보호법이 그전에는 너무 약했고 그래서 2011년에 동물보호법에 처음으로 동물보호법 동물학대 행위를 했을 때 형사처벌까지 가능하게끔 개정이 됐고, 그러니까 그전에는 동물을 학대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아예 법적 조항이 없었던 거고요. 근데 2011년에 네, 1년에 이제 바뀌면서 동물보호법이 강화가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형사처벌이 가능해졌지만 아직까지도 실제로 형사처벌 받은 경우는 없었고. 없었다고요? 네, 이번이 그러니까 이 동물보호법 정말 동물학대 행위, 동물보호법 8조에 있거든요. 보호법 8조에. 네. 그 동물학대 등의 금지가 이제 8조 조항인데 그걸 처음으로 이제 대법원에서 인정한 게 이번 첫 번째 판결이었어요. 로트와일러 전기톱 살해 사건. 그래서 그전에는 이런 판례 자체가 없었던 거죠. 한 그럼 번쯤. 이분이 이제 어떤 죄를 치르게 되는 건가요? 근데 이게 판결을 대법원에서 직접 내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너네 판결 잘못했다 해서 그때 다시 아래로 내려보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은 파기 환송을 한 거예요? 네, 환송했습니다. 정확히 용어하시네요. 네. 이번은 다시 아래 수원지법 검찰청으로 내려보냈어요. 네. 그래서 다시 재판을 해라. 네. 근데 이번에 어쨌든 동물보호법 8조에는 이게 전기톱으로 죽이는 행위는 뭐 누가 봐도 동물보호법 위반이거든요. 동물보호법 네. 8조 1항에 동물보호학대 금지 금지 동물학대 금지 조항인데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선 아니 된다라고 돼 있고 거기에 여러 가지 행위가 있는데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그다음에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뭐 1, 2번이 다 적용을 그대로 받았던 거거든요, 이번에는. 그래서 사실은 대법원 판결이 제대로 나왔다. 처음으로라고 볼 수 있고요. 뭐 동물보호법 어떻게 적용하나 따라 다르겠지만 법상에서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도 처벌할 수 있게는 되어 있어요, 지금. 네, 저희가 이제 위클리백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동물보호법이라는 게 계속 언급이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는 익숙해지실 법한데 사실 동물보호법이 있다는 거는 뭔가 법적으로 동물의 지위가 보장되는 게 아닐까라고 얼핏 생각을 하게끔 만들거든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동물의 지위가 어떻게 되죠? 일단 민법상에서 동물의 지위는 물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현행법상 이분법적으로 딱 나눠져 있거든요. 인간, 물건. 동물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물건으로 취급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번 이 로트와일러 사건에서도 되게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거는 대법원에서 어쨌든 처음으로 동물학대를 인정을 했지만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었거든요. 그리고 2심에서도 유죄이긴 한데 동물학대 행위는 아니었고 그건 무죄고
이게 동물이 물건이잖아요. 네. 그 상대방의 재물을 너가 손괴 입혔다 해서 재물손괴죄를 적용받아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2심 판사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재물손괴죄로 적용받아서 벌금을 내리면서 벌금형을 내리면서 동물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유지했는데, 그러니까 전기톱으로 동물을 죽인 게 동물 학대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물건을 그냥 파괴했다고만 본 거죠. 뭐 심지어 그것도 30만 원 벌금형이었는데 그것도 선고유예 했고 어쨌든. 근데 그때 판사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신에게를 공격하는 로트와일을 쫓아내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므로 동물보호법 구성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생기는 게 아마도 동물보호법상으로만 딱 봤을 때는 분명히 이게 동물학대 행위고 네. 동물보호법 위반이거든요. 그런데 민법상에서 이게 물건으로 있기 때문에 판사 입장에서는 재물손괴죄를 적용하면서 추가적으로 동물학대 이걸 적용하기가 좀 뭔가 안 맞는 거죠. 물건을 부셨을 뿐인데 어떻게 보면은 그 재물손괴죄 얘가 이제 처벌을 내가 내렸는데 동물학대를 추가로 해야 되나 이런 애매한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동물보호법은 강화되고 있지만 민법상에서 아직도 동물의 지위가 물건이기 때문에 애매한 상황이 자꾸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생겼을 때 네. 거기에 적용하는 이제 법 조항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헌법, 민법, 형법까지 경우에 따라서 다 적용을 하게 되는데 네. 민법상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물은 점유라든지 소유의 대상일 뿐이고요. 네. 그다음에 형법상 재물손괴죄. 그렇죠. 타인의 재물이라든지 문서 또 전자기록 등 그 매체기록에 어떤 손해를 입혀서 효용성을 위해했을 때 그 네. 죄를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 동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물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단순히 남의 물건을 그냥 위해한 정도, 네. 손괴한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판단을 내린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손해배상도 좀 찾아보니까 물건을, 예를 들어서 상대방의 물건을 내가 파손시켰거나 훼손했을 때 이 보상금이 최대 이 물건값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통상 손해라고 얘기를 네, 하죠. 통상 손해라고 부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일단은 뭐 물건의 수리비를 내는 건데 만약에 수리비가 이 물건의 원래 값보다 더 이상 나온다 하더라도 물건값까지만 보상을 하면 되거든요. 지금 동물도 사실은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면은 그 죽은 개의 값만 치르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손해배상으로만 따졌을 때는 이렇게 죽은 개의 값만 치르면 근데 사실 네. 우리가 반려동물이라고 얘기를 네. 하는 게 실질적으로 함께 사는 그 생명체로서 그 반려인들한테는 단순한 물건의 차원이 아니잖아요. 네. 그 함께 생활하던 반려동물이 그렇게 이제 죽임을 당했을 때 받을 반려인의 정신적 충격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손해라든지 어떤 배상이라든지 해당이 안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해당이 사실은 좀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물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동물이 아닌 물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입혔을 때는 손해배상 정신적 손해배상을까지는 청구받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청구하라고 판결 내리는 경우가 없잖아요. 왜냐하면은 이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그 민법에 규정이 있던데 이 물건이 이 사람한테 정말 너무너무나 소중해가지고 네. 이 물건이 다쳤거나 다친 훼손됐거나 했을 때 이 사람이 받는 정신적인 충격이 있을 때 그때 판사가 정신적 손해배상도 청구해라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물건에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정신적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라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반려동물 같은 경우에는 판례상 그렇게 손해배상 정신적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라고 판례가 난 적이 몇 번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부딪히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법에서는 동물을 물건이라고 하고 있지만 물건에 대한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또 판사 입장에서는 물건이지만 사람한테 소중하기 때문에 주인한테 정신적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한 경우가 있거든요. 여기서 또 애매한 상황이 생기는 거죠. 이게요. 정말 우리가 네. 아무리 법이 유권 해석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재판을 맡은 재판부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느냐에 그렇죠. 따라서 너무 많이 좌지우지가 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기본적으로 법 자체에 충돌이 생기고 있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네. 들고 뿐만 아니라 이 법 감정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의 생각과 법 조항 자체가 또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두 가지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클리벳에서 나와주셨던 이영찬 변호사님은 그래서 우리나라의 동물의 법적 지위는 물건인 듯 물건 아닌 물건 같은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이게 되게 가슴 아픈 표현인데요. 네. 사실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동물을 네. 어떻게 법적으로 지위를 하고 있나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해외 선진국을 봐야죠. 동물 복지가 우리나라보다 인식이 높은 해외 선진국을 봤을 때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같은 유럽 국가들은 이거를 이제 나눠서 사람, 물건, 동물
3종까지 나눠서 3분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동물의 법적 지위를 이제 인정을 하는 거죠 생명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왜 웃으세요? 아니 제가 조금 찾아보니까 영국 같은 경우에도 2006년도에 벌써 동물 복지를 생각하는 권리장전이 생겼더라고요. 네. 뭐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법 조항이 동물보호법이잖아요. 네. 사실 동물의 복지를 얘기했을 때 아직까지도 조금 저항감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사실, 동물 복지를 얘기하기가 조심스러운 게 사실인데 왜 19대 국회에서 우리 학범 대표가 되게 안타까워했던 네.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안이 발의가 됐거든요. 그래서 어디까지 발의가 됐냐면 아예 동물보호법 명칭 자체를 동물복지법으로까지 바꾸는 거기다 더 이 법이 발의가 아름다웠던 것은 아름다웠던 것은 여야 국회의원들이 합심해서 발의를 한 거죠. 근데 이게 동물에 관한 부분은 여야 쟁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그런 안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야 당을 떠나서 세 개 당 국회의원분들이 합심해서 이걸 발의를 했거든요. 그것도 전체 동물보호법 중에서 동물복지법 중에서 일부분은 누가 맡고 이 부분은 누가 맡고 이 부분은 누가 맡아가지고 발의를 따로따로 하신 거예요. 그게 동물복지법으로. 너무나 아름다운 시도였는데 뭐 19대 국회가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뭐 이제 본회의 열릴지도 모르겠는데 뭐 계류 상태입니다. 네. 19대 국회가 종료되는 순간 파기가 되는 거죠. 네. 사실 이번에 대법원 판결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많은 분들의 환기를 또 불러일으켰을 뿐만 네. 아니라 실질적으로 법 개정까지 조금 끌고 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목소리도 나올 수 있는 좋은 계기란 말이죠. 맞아요. 네. 네. 어쨌든 뭐 19대 국회 지금 선거 얼마 안 남아서 사실은 국회의원분들이 마음이 다 콩밭에 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뭐 예. 지금 막 신경 써서 통과시키겠다는 뭐 생각은 없을 것 같고 네. 뭐 이거는 이제 20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가 돼가지고 통과가 됐어요. 좋겠고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국회 내에서도 이제 국회의원분들도 이런 동물보호법을 강화하는 거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관심을 갖고 있지만 실제 지금 다른 정당들도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아 맞아요. 우리 이제는 조금 그 정당에서 내놓은 정책들, 공약들을 좀 네.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네. 동물과 관련된 공약들, 정책들이 나온 당들이 있죠. 네. 최근에 아주 신기한 당이 있었는데 녹색당이라고 하는 좀 작은 정당이 있는데 거기서 아예 1월 23일 날 동물권 선거운동본부를 아예 출범을 시켰어요. 와. 동물권 선거운동본부. 그래서 그때 아예 자기들은 동물권 제1정당으로서 동물권에 대해서만 얘기하겠다. 국회에 들어가서. 이러면서 이제 공약들을 이미 가서 할 공약들을 내세웠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동물을 생명권으로 인정시키겠다. 법적 지위를 올리겠다. 이게 첫 번째로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민법상에 지금 있는 걸 개정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당도 나왔고요. 뭐 지금 정의당에서도 동물복지 당원 모임을 만들어서 정의당이 동물복지 차원에서 앞으로 뭘 해야 되는지 이런 토론회도 열고 봉사활동도 하고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지금 더불어민주당 안에도 중앙당의 주요 직능위원회 중에 하나로 동물보호복지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도 활동을 하고 있고 뭐 그렇게 정당들이 이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사실 동물의 복지를 이야기할 때 항상 동물 복지 이전에 사람 복지부터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동물과 사람이 뭐 배치돼서 어느 한쪽이 높아지면 어느 한쪽이 떨어지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뭐 동물보다는 사람 이런 시선은 이제는 더 이상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제 사견이지만 동물, 사람 둘 중에 한 명만 선택해야 돼요? 당연히 사람을 선택해야지. 이거는 뭐 누구나 동의하는 얘기인데 아니 근데 그 자꾸 네. 그렇게 딱 선택지 두 가지를 놓고 하나만 선택해. 이거는 너무 네. 저 차원의 네. 그 사회 아닌가요? 네. 그래서 우리 사회가 그렇지 않다고 저도 생각을 해서 그렇게 볼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소수자나 이제 소외받으신 분들 많이 챙기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실은 동물이 우리가 반려동물뿐만이 아니라 모든 동물이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막 코끼리 사람보다 힘이 엄청 세잖아요. 하지만 사람이 다 가둬서 동물원에서 구경도 하고 막 타기도 하고 하잖아요. 사람한테는 다 약자라는 말이에요. 동물 크기 이런 걸 다 떠나서 우리가 사회에서도 소외계층을 보호하고 약자를 보호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동물도 보호라고 좀 신경을 쓰자는 차원인 거죠. 이거를 사람도 굶어죽는데 동물을 신경 써 이렇게 접근할 건 아니라는 거죠. 네. 근데 사실 저는 이번 그 사건과 관련해서 어디서 처음 접했냐면 네. 수의사 선생님 페이스북에서 처음 접했거든요. 제가 이제 패친을 맺고 있는 수의사 선생님들은 다 많으시죠. 네. 그 동물 보호에 대해서 굉장히 의식이 높고
높고 인식이 높으신 선생님들이어서 다 비슷한 목소리를 내던데 혹시 수의사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이 동물을 하나의 어떤 생명체를 인정하는 데 있어서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사실은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이걸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어디랑 또 연결이 되냐면 동물병원에서 의료소송이 발생했을 때 거기랑 또 이게 아주 직결되거든요. 의료소송이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그게 사실은 의료소송에서 그 보호자분들이 이기기는 쉽지 않아요. 증명하기가 어렵거든요. 뭐 이제 사람 쪽 의료소송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이 당한 환자 보호자 측이 이거를 증명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거 너무 과하다 해서 이제는 의사가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거를 증명하는 쪽으로 바뀌었는데 그래도 사실은 뭐 의료 이런 뭐랄까 워낙 전문적인 부분이라서 그런 것도 있고 정보 네. 차트 이런 거 다 의사가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거 방어하는 것도 어렵진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의료소송이 그래서 이기기가 되게 어려운 건데 이제 그런 걸 떠나서 이게 동물의 법적 지위가 이제 인정이 된다. 그리고 만약에 의료소송에서 수의사가 잘못이 인정됐다. 졌다. 이랬을 때 이제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예전에는 물건값 쉽게 얘기해서 그다음에 이제 정신적 손해배상까지 하라고 하면 거기까지만 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생명으로까지 처부되면 이건 완전 다른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부 수의사분들 중에서는 이런 걸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작은 거고 전체로 봤을 때는 법적 지위가 향상이 돼야죠. 좀 의료소송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무조건 우리가 되게 빠르게 동물의 법적 지위를 인정해야 된다. 생명권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는 거 다 동의하는데 속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합의도 잘 되고 토론회 같은 거 좀 열고 여러 분야 얘기도 좀 들어보면서 그쪽으로 가긴 가는데 속도를 좀 맞춰서 적절히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중요한 건요. 뭐 수의사 선생님들도 동물과 관련해서 한 축을 담당하고 계시지만 동물들과 함께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 역시도 한 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동물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의 인식을 사실은 먼저 점검을 해봐야 되는 그런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 사실 위클리벳이 열심히 방송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동물보호법은 분명히 계속 강화돼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민법에서 계속 이 이분법적으로 동물을 물건으로만 보고 있기 때문에 자꾸 부딪히는 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은 민법에서 동물을 별도로 빼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긴 있었거든요. 네. 민사법학회에서 그 개정안을 내놨었죠. 네. 그러니까 법무부 산하에 민법 개정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그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동물과 사람의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구별하는 게 민법 98조에 있거든요. 근데 98조에 2를 만들어가지고 동물의 법적 지위 이걸 만들자고 이제 시도를 한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뭐 어떤 학회 같은 데서도 발표하고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걸 이제 규정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뭐 바뀌진 않았습니다. 어쨌든 근데 어쨌든 이런 뭐 법적으로도 이런 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다는 게 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정치가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실제 이제 대법원 판례도 이런 게 나왔고 동물보호법도 강화되고 있고 이제 정당들도 관심을 갖기 시작한 상황에서 민법을 연구하시는 분들도 민법 개정 위원회에서도 이런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바람직한 것 같아요. 네. 더불어서 뭐 우리 일반인들의 의식도 굉장히 높아져야 되는 시기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동물의 권리를 쓴 피터 싱어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동물에 대한 도덕적인 배려는 우리 인간의 어떤 수준을 발전시키고 사회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어떤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썼던데요. 예,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점점 팍팍해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주변을 더 많이 돌아보고 우리보다 더 약한 존재에게 따뜻한 마음을 가진다면은 뭐 힘들어도 조금 더 버틸 수 있는 힘을 스스로들 만들어내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참 이상적인 얘기를 늘 하게 되는데요. 네, 맞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위클리벳 황당무계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